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한 것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달리했는지 함께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스템입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웃돌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스냅은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장중한 때는 60% 넘는 폭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IB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스냅의 목표 주가를 $55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이 현재 개인정보 보호 변경의 정책을 바꿨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스냅은 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때에는 58% 넘게 급등하면서 $38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핀터레스트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특히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20%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냈습니다. 이 글로벌 이용자당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3%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2022년 1분기의 매출 성장률은 10%대 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기업이 나와서 직접 밝히면서 주가가 1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포드입니다. 포드는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EPS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45센트였는데 이보다도 크게 못 미친 26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는 직접 나와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생산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미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8% 넘게 증가했지만요. 중국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30%가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장중한 때는 10% 넘는 급락 흐름을 보였고 장 마감에는 9%의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포드가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 아주 특별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가 앞으로 5년 안에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대에 불과한데 2030년 때까지는 23%에 달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다른 일반 차량 가격보다도 더 비싼데 이에 따라서 수익은 계속해서 경고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4% 가깝게 뛰면서 $923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정규장에서 주가가 13% 넘게 뛰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날에 7%의 급락을 딛고 상승 흐름을 나타낸 건데 일단 클라우드 사업이 전년 대비했을 때 두 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프라임 멤버십 가격도 마찬가지로 $13 선에서 $15 선까지 인상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NBC 측에서는 리비안의 수익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리비안의 IPO 결과로 이 아마존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라면서 리비안을 포함한 주당 순이익은 $27 선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3,100 선도 넘어서면서 $3,152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크게 뛰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요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 일단 아마존이 역대급 실적을 보이면서 굉장히 뛰어올랐고 또 여러 가지 이 실적으로 말미암아서 기술주들이 많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여전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했고 오히려 나스닥과
그 S&P 500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기술 역대급으로 상승을 했는데 특히 기술주들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상승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전체가 기술주들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서 나와 있는 이 구글과 아마존 그다음 메타 이 3대 기술주들의 변동성을 비교해 봤을 때는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역시 그만큼 주가도 많이 뛰고 메타는 오히려 지금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용 인원이 증가를 하고 그게 고용 보고가 굉장히 호조세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더 많이 뛰어서 거의 2% 가까이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 WTI는 역시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92달러대를 돌파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을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급이 좀 많이 약한 상태이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 상승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증시가 현재 경제 지표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 즉 그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다음에 고용이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신호가 자꾸 나오게 되면서 실적 발표에도 증시에는 자꾸 악재로 좀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은행과 보험주 그다음 증권주들의 움직임을 앞으로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 증시가 현재 고용 회복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과 자산 긴축을 이제 앞으로 더 가속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현재 월가에는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과 경기 회복에 따른 컨택트주 그다음에 항공 관련주들을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물가와 실적 발표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당히 조정을 받고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반등이 가능한지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속에서도 계속 기술적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일단은 테마주에 따른 순환매 장사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